안녕하세요. TV10 트롯동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아침마당에 출연해 전한 감동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아버지는 과거 당뇨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양지은에게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양지은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고 신장 이식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양지은은 고민도 하지 않고 신장 이식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양지은은 심청이도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졌는데 난 나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타공인 효녀 가수답게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양지은은 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또 한 번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무려 18년 이상 국악을 배웠다는 양지은은 실력은 물론이고 타고난 마음씨까지 갖춘 훌륭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한편 양지은은 지난 5월 정식 데뷔곡 사는 맛을 발매한 후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특히 미스트롯2 진답게 신흥 트롯퀸으로 군림하며 방송, 화보, 홍보대사, 광고계를 휩쓸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